서울요? 한마디로요? 서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세계 존나 재밌는 곳이죠. 수족관 시작 불빛 위스키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정원사 다화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식물로 공간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서 정원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전부터 아프리카 원시 문화나 이런 토속신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해왔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력으로 토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환경과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하면서 고민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느껴서 그거를 작업으로 이 세계에 풀고 있는 박세롬이라고 합니다. NFT 관련 작업과 전시 그리고 작품 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해서 메타버스 안에 있는 저의 그 나루터를 통하여 여러 가지 그 시각 작업물들을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타투하고 그림 그리는 임철현입니다. 저 원래 태생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랑 서울이랑 비교를 한다면 서울은 어떤 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 좀 많이 문화적으로 깨어있고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몰입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좀 더 멀리 가고 싶은 거? 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몸으로 이야기를 쓰는 페로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세상에 할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춤을 추면서 제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온몸에 약간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라서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서울에서 예술을 하는 것의 장점은 워낙에 시각적인 그 정보가 자극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영감을 좀 다양하게 얻는 것 같아요. B급인 척하는 S급이 되자. 그래서 조금 가벼워지려고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머러스한 감각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파이어라는 이름의 팀에서 다양한 영상의 연출과 제작을 하고 있는 김규서라고 합니다. 영상이라는 매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되게 뚜렷한데요. 저는 되게 많은 것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익숙하면서도 늘 낯선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앞으로 미래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술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꼬리물기를 하고 있는 김인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토미와 주드, 조씨까지 이렇게 네 명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지 씨는 확실히 서울에 좀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해요. In Seoul, there's no real kind of trend or thing to follow. It's like you can do anything. 저희는 그냥 계속 음악 만들 거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 만들 거고. 약간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DJ 활동을 하고 있는 구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예술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제가 하는 음악이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또 그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서울의 장점입니다. 좋은 음악, 새로운 음악들 항상 소개해주고 싶고 또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고 싶습니다.